이 대한통증학회에 따르니까 정말 숫자가 많아요. 10명 중에 1명이 만성통증을 앓고 있다. 그럼 이제 대한민국 국가의10% 정도가 지금 아프다는 얘기인데, 우리를 괴롭히는 통증이 왜 이렇게 생기는 걸까요? 아, 통증을 이제 해석하는 것이 이제 여러 가지 이 해석하는 방, 원인에 대해서 해석하는 방법인데, 장외과 선생님들은 뼈가 이상이 있어요. 신경외과 선생님들은 신경이 이상이 있어요. 마치 통증 의학과 선생님들은 뭐 게이트 이론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론들이 있는데 저는 이 통증의 원인을 세포는 배터리다. 음. 세포는 하나의 소우주고 세포는 배터리인데 전기가 없으면 통증이 생기고 전기가 충전되면은 통증이 없어진다. 이렇게 이제 전기 생략적으로 접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은 어, 여기 미토콘드리아라는 구조가 있는데 미토콘드리아는 구조가 음. 거기서 전기를 생산해 갖고 전기는 생산이 되면은 오랫동안 보관 잘안 돼요. 근데 이제 그 콘덴서 역할을 하는 게 세포막이에요. 그 바깥에 파랗게 보이는 게 거기서 이제 해서 이 세포들이 활동을 하는데 50% 이상 방전이 되면 통증을 느껴요. 어. 통증을 느끼고 그다음에 15% 정도 남으면은 세포가 죽거나 혹은 암세포로 변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전기 생리학적인 그 측면이고요. 전기적으로 통증을 해석하고 치료하는 개념은 아마 거의 없을 거고, 지금 현대 의학에서는 모든 것을 다 약물로 치료하려고 하는데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스테로이드 주사, 뼈 주사라는 거고, 그 다음에 진통제, 근데 조금 아플 때는 약한 진통제로 듣는데 점점 점점 오래되면 통증이 점점 심해지잖아요. 그러면 마약성 진통제가 가장 강력한 진통제인데, 그거를 처방을 하게 돼요. 그럼 우리 몸은 약물 중독이 돼갖고 마약 중독이 돼서 이제 완전히 불치병으로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만성통증하고 급성통증의 그 차이점, 구분점은 이제 학회에서는 약 3개월 이상 지속되는 것을 만성통증이라고 하는데 급성통증은 3개월이면 우리 몸에는 자가치유 능력이 굉장히 대단한 거를 우리가 갖고 태어납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쉬면은 급하게 아픈 거나 통증은 가라앉게 돼 있어요. 꼭 약의 도움을 안 받아도 그런데 이제 그것이 3개월 이상 지속이 될 때는 만성 통증이 되는 거고 전체적으로 환경 개선이 되지 않거나 전기가 공급이 되지 않으면 만성통증으로 할 확률이 높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네. 이어서 이제 통증 발생이 어떻게 해서 조금 악순환을 하고 있는지 지금 화면이 나오고있네요 네. 있네요. 통증 발생 악순환에 보면 이제 첫 번째 그메뉴에 스트레스라는 게 스트레스라는 게 방사선 치료, 후지마 원자력 반전소라든지 혹은 외상으로 다쳐서 골절이 있다든지 혹은 장기적으로 반복적인 작업을 해요. 그래서 시골에 가면 할머니들이 보면은 무릎 허리 안 아프신 분 손들어 보세요. 100명 중에 10명 손들을까, 그래요. 어. 농사 일을 계속하고 그러면 그 반복하니까 거기가 다 마모가 된 거예요. 음. 그걸 퇴행성 질환이라고 하고요. 음.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스트레스가 있죠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심할 땐 밥맛이 떨어지면서 뭐 식사도 못 하고 그러다 보면 이런 것들이 모든 게다 스트레스예요. 스트레스가 외부에서 충격이 들어오고 또 내부에서는 염증이 생기거나 코로나 바이러스 같이 이렇게 바이러스 염증이 생기거나 박테리아 세균 감염이 되거나 또는 곰팡이균 감염이 되는 게 곰팡이균 감, 감염이 되는 경우는 거의 인정하기 직전에 곰팡이균이 아주 반성을 해버려요. 아. 요 곰팡이균이 제일 무서운 건데, 네. 곰팡이균은 웬만한 면역력으로 다 잡지만, 면역이 완전히 극도로 떨어졌던 곰팡이로 다 돌아가세요. 아. 곰팡이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네. 근데 곰팡이 없으면 또 우리나라, 이 생활 환경이 부패가 안 되니까, 굉장히 지저분해지죠. 그래서 곰팡이가 이제 우리 몸에서 우리 몸에서 곰팡이를 이겨내지 못할 정도면은 굉장히 임종이 얼마 안 남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음. 그 다음에 이제 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미토콘드리아 아까 세포에서 얘기한 미토콘드리아에서 전기를 ATP가 전기의 원료거든요. 전기가 안, 생선이 안 되니까 세포가 방전이 되고 세포가 방전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 아까 얘기한 혈관보다도 더 중요한 림프의 미세순환이 방해가 돼요. 그래갖고 이 림프 찌꺼기가 왼쪽에 보시면 림프 찌꺼기가 세포 안과 밖에 꽉 차게 되면 은 그것이 처음에 맑은 물처럼 졸졸졸졸 흘러야 되는데 아주 더러운 수채꾼형에 때가 끼는 것처럼 때가 끼어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주위 환경이 더러워지니까 박테리아나 바이러스나 이 곰팡이 이들이이 서식하기 좋은 환경이 되니까 거기서 염증이 생겨버려요. 염증이 생기면 섬유화가 돼갖고 코로나 바이러스에 가장 무서운 게폐 섬유화증이거든요. 어. 숨을 못 쉬어갖고 이 산소 공급이 안 돼서 사망하시는 거예요. 그죠 네. 폐렴이 그래서 이제 이런 섬유화 그이제 그러니까 다행히 살아남으시면 섬유화로도 오래 고생하시는데 현대 의학에서 해결 못하는 게이 섬유화 반응을 해결을 못해요. 어. 그거를. 풀어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근데 이제 이 고전압으로는 이게 치료가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제가 굉장히 새로운 거를 제가 많이 발견하고 있는데 음. 어쨌든 지금 방사선으로 이섬유아기에 잠깐 나서는데 45세 되신 분인데 여기 인후에 암이 있어갖고 이걸 다 걷어냈어요. 네. 그리고 방사선 치료를 30번을 했어요. 여기에 돌덩어리 좀 움직여서 고개를 못 돌려요. 제가 만져 보니까 완전 돌이에요. 그거는 완전히 뭐냐 하면은 완전 섬유화가 된 거예요. 림프 찌꺼기가 쌓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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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쌓여 갖고 방사선으로 타버린 거잖아요. 그 재생 못 시키잖아요. 근데 그거를 지금 한 40회 정도 치료를 했는데 이게 돌아가요. 그리고 이게 굉장히 부드러워지어서 본인도 깜짝 놀래요. 이런 네. 치료가 있다는 거. 뭐 하여튼 그런 식으로 해서 섬유화를 이제 해결하는 것이 이제 외과 의사들은 특히 섬유화 반응으로 인해서 굉장히 고민들을 많이 하거든요. 음. 이게 딱 섬유화가 돼버리 유착이 되어버리니까 장수술하고 나서 유착됐다는 얘기 들어보셨죠? 네네, 그게 섬유화예요. 아. 그래서 그걸 다 풀어주는데 그걸 그걸 풀어주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우리 재수술하고. 몸에 어쨌든 염증이 고착이 네, 돼서 네. 섬유화가 딱딱하게 되면, 굳어서 네. 이제 그 부분으로 어떤 것들이 순환이 되지 않는 상태를 섬유화가 됐다라고 해니다 딱딱한 할수 동화줄 같은 게 들어가는 거죠. 네, 네, 네. 섬유화가 오래 되면 돌처럼 변해요. 음. 그걸 석회화라고 해서 석회성 건염 같은 건 돌처럼 네. 굳어 버려요. 아, 네. 그럼 결국에는 석회성 건염도 섬유화의 일종이고 이 섬유화의 이것도 단계 넘어간 거죠. 거죠. 네, 네. 음. 네, 네. 알겠습니다. 음. 자 지금 이제 들으시면서 어, 내 몸에도 이제 뭐 돌처럼 굳어 있는 곳이 있다던가뭐 이런 분들은 음. 통증이 굉장히 심하시겠죠. 그리고 어떤 염증이 섬유화가 되고 석회화가 되고 이렇게 순환이 되지 않는 고통으로 인해서 지금 힘드신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은 조금 더 주의 깊게 들어보시면 도움이 될것 같고 이게 이제 배터리라는 단어가 등장을 하니까 이게 조금 새로운 개념이잖아요. 네, 저도 네, 들을 네. 때마다 신기한데 네. 어, 세포랑 이 통증이랑 어떻게 관련이 있을까 궁금하실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전기. 들어봤어요. 생리적으로 봤을 때는 이거는 뭐 이제 노벨 요약상에서 나온 그 내용이기 때문에 전기가 충전이 되면은 정상적으로 세포가 이제 활동을 하는데 우리 몸엔 세포 종류가 256가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눈 세포, 귀 세포, 코 세포, 뼈 세포, 피부 세포, 뼈 세, 뭐폐 세포, 무슨 뭐 다리에 뭐 발톱 세포, 뭐 이런 식으로 256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제 충분히 충전이 됐어때 세포들이 활, 활성적으로 잘 일, 을잘 하는 것이 이제 건강한 상태인데요. 반으로 이게 전기가 빠져버리는 통증을 느끼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이제 15% 이하로 남게 되면은 세포가 죽거나 암세포로 변하게 됩니다. 음. 그러면은 이제 세포가 방전이 되면 우리 네. 몸에 좀 이상이 발생한다라는 것 같은데 네. 뒤에 보니까 색깔이 다른 동그라미가 두 개가 있네요. 아, 네, 네. 이게 이제 뭐냐면은 세포가 이제 충전이 되면은 아주 혈액 순환이 잘 되는 거, 림프 순환이 잘돼 갖고. 좋은 영양소를 잘 받아들이고 잘 배설을 하는 게이제 좋은 거야 노란색이 근데 왼쪽에 보면은 림프 찌꺼기가 안 밖으로 꽉차 있어요. 이게 전기가 방전이 되면 이런 현상이 일어나니까 나이 들면은 이게 이제 충전 방전이 잘 되니까 이게 눈이 침침해지고 귀가 안 들리고 이런 게다 방전 현상이라고 저는 해석을 아, 하는 그럼. 거죠. 네. 네. 그러면은 이제 지금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통증이라고 하는 게 사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네. 너무 범위가 광범위하다 보니까 맞습니다. 네. 내가 지금 배터리가 충전이 됐는지 방전이 됐는지. 내가 통증에 네. 들어선 상태인지 아니면 괜찮은 상태인지 좀 궁금하실 것 같아요. 네, 배터리가 네. 만약에 방전이 됐다 했을 때 우리가 자각할 수 있는 평소 증상. 네, 어떤 뭐거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게 세포 방전이 한50% 됐을 때 가장 대표적으로 느낄 수 있는 게 통증이거든요. 급성 통증, 만성 통증 그리고 조금 방전이 되면 굉장히 짜증이 나고 피곤해요. 그러니까 음. 누가 건드리면 성질 나고 막이런게 그분이 기분이 안 좋다. 이 기자가 전기 기자예요. 아. 그래서 기분이 안 좋다. 오늘 기분이 어떠셔? 뭐 기압이 어떠셔? 뭐 이렇게 기 자가 다 같이 그 기운, 기운이 없다. 내 기가 전기 기자 거죠? 똑같 어. 똑같습니다. 그래서 전기가 떨어진 거리고 그 잠이 안 와요. 수면 불량. 그러니까 불면증을 치료하는데 전기가 떨어진 현상으로 저는 접근을 해요. 그래서 아, 잠이 저, 안 오는 거야. 그러면요 스트레스가 많으면은 제대로 뇌세포 활동을 안 하니까 불안하니까 잠못 자는 거거든요. 그뭐 증상은 256까지 그 세포마다 다 있는 그 특성들이 고그 부분이 떨어지면 증상이 다양하게 나타나. 신경이 어. 마비가 되고 감각이 이상해지고 잠이 안 오고 우울증이 생기고, 그 다음에 개인이 쓸데없이. 스트레스가 쌓이면 은성질 내고 밑에 사람 못 사게 굴고 뭐 이런 것들이 그리고 윗 사람한테 치받고 뭐 이런 불화 뭐 자기가 편한 배가 불르면은 남이거뭐 타고 앉는데 배가 고프면 막 뺏어먹고 싶지 않아요. 그거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두통이 생기고 어지럽고 그 다음에 뭐 피부 추러블이 생기고 생리불순 뭐 이런 것들이 여성은 건강지표 가장 중요한 게 생리의 상태를 보는 거거든요. 이게 네. 생리불순. 그 다음에 뭐 시력이 떨어지고 청력이 떨어지고 이런 게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다. 그런데 이제 오. 대표적인 게 통증이에요. 아 아프다 그러면 아프다는 걸 우리 감수해야 되는 게 뭐냐면 건강에 빨간 경고등이 켜진 거예요. 오. 너는 여기 아프니까 너 여기 아프게 지금 현재 여기 아프니까 여기 신경 쓰고 왜 아픈지 원인을 찾아내서 오. 쉬든지 약을 먹든지 아니면 치료를 제대로 받든지 이렇게 해라 하는 경고등. 이그 경고등이 빨간 머리 없으면 그냥 지나치면 이제 추락 사고 나는 거죠. 네, 음. 이게 이제 근로 일자고 하면은 사실. 뭐, 그냥 다양하게 느낄 수 있는 질환인 것 같다, 증상인 것 네, 같다 네. 하실 수도 있지만. 잠을 못 주무시는 분들은 생활이 무너질 수가 있고. 그럼요, 네, 그리고 피로감이라고 하는 것도, 이 짜증이 나고 피로감이 있는 것도 정말 그냥 나와 내 주변을 괴롭히는 너무나도 극심한 정말 음. 통증에 해당을 하는데, 이런 분들이라고 하면은 이제 나의 지금 통증이 시작된 게 아닌가 좀 의심을 해 보셔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라도 지금 몸에 통증이 있거나 아니면 불면증이나 피로, 뭐 변비, 생리불순 이런 것들을 호소를 하신다면 나는 어떻게 좀내 몸을 관리할 수 있는지 저희에게 전화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울 것 같고요. 네, 서울 지역 고민의 3772의 9433 3772의 9459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시청자분의 고민 한번 만나보고 내용 이어가도록 하죠.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세가 어떻게 되시고 어디가 불편하실까요? 아, 네. 저는 31살이고요. 31세. 네. 네. 제가 그 얼마 전에 다리가 골절이 돼가지고 어, 다리 골절. 수술을 했는데 네. 걸을 때 이제 발목 있는 쪽이 계속 통증이 있거든요. 아, 네. 네, 혹시 이런 건 어떻게 그 치료를 그 좀할 골절이 된 있는지? 지가 얼마나 되셨어요? 지금 한세달 정도 됐어요. 3개월. 3개월이면 거의 이제 다날 때가 됐는데 아직도 아프다는 거죠? 네. 네, 이제 골절에 대해서는 이제 일단적으로 일단 그 골절이 돼서 이렇게 뼈를 붙여 주게 되면 여기 전기가 없으면 절대 안 붙어요. 그걸 아... 인저리 포텐셜이라고 하는데 이제 전기 생리학적으로 인저리 포텐셜이 이제 손상 전류가 흐르지라는 붙지를 는데 붙긴 붙는데 아직도 걷는데 아프다 그러면은 뼈가 이렇게 붙었잖아요. 이제 3개월은 네. 붙었을 거예요. 붙은 다음에 그 바깥에 골막이 있고 골막 위에 힘줄이 지나가고 힘줄 위에 근육이 지나고 가 근육 위에 이제 피하지방이 있고 그 다음 피부가 있고 그래요. 그 수술을 하면 이제 이걸로 들어가서 뼈를 이렇게 맞춰놓고 그 다음에 그것들을 다 봉합을 해주거든요. 이제 찢어졌을 경우에 그런데 이게 골절이 되면서 유착이 일어나 요 유착 이렇게 가스탄이 깜딱지처럼 딱붙어버리면이 인대 유착이 있으면 이제 3개월이 지났는데도 계속 아픈 경우는 거의 80퍼센트 이상이 인대가 유착된 증상이에요. 그럼 음. 유착된 거 어떻게 풀어주느냐 그거는 이제 병원에서는 그 단백질 분해 효소 주사를 놔주거나 혹은 물리치료를 하거나 따뜻하게 찜질하세요. 그걸로 끝치에요 근데 이제 전아 아, 그거를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접근을 어떻게 하냐 하면 물론 그런 기존적인 치료도 도움을 줄 수가 있지만 진통제로는 근본 원인은 해결되는 게 아니니까 저는 절대로 진통제 처방은 안 하고요. 거기 힘줄이 있는데 통증을 유발시키는 거는 뼈. 자체가 아프진 않아요. 뼈 자체에는 신경이 없어요. 그러나 뼈를 싸고 있는 골막에는 신경이 지나가요. 그래서 그런 골막과 힘줄의 유착이 일어난 걸 풀어 주면은 통증은 빠르게 해소가 될 것으로 보이고 31세 네. 같으면 굉장히 젊으신 축에 속해요. 저는 평균 지금 치료하는 연세가 80세예요. 아. 그래서 90세 어. 되신 분들이 많이 오시고 그래서 그분들은 굉장히 느린데 60세 되신 분들은 우리 병원에 오신 분들은 연계예요 젊으신 분들. <laughs> <laughs> 그래서 이제 3일세 됐으면 일단은 집에서 하실 수 있는 거는 이제 따뜻하게 조격 같은 거 자주 하시고, 그 다음에 마사지에서 유착을 풀어주시고, 그 다음에 너무너무 아파서 내가 잘 걸을 수가 없다 그러면 이제 가까운 병원 가서 단백질 분해 효소로 유착을 좀 풀어주시고, 그다음 가급적 진통제는 드시지 마시고, 진통제는 왜 제가 드시지 말라고 그러냐면 전기 생리학적으로 저는 충전을 해주고 이온 분해를 해서 치료를 하는 의사인데, 진통제는 충전이 아니고 방전을 시키고 뇌에서 못 느끼게 뇌세포에 오는 신호를 차단시켜 주기 때문에 절대로 치료에는 도움이 안 되고 음. 뇌에서만 못 느끼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작용이 더 심각하기 때문에 그거는 안 드시는 게 좋다. 특히 네. 스테로이드 뼈 주사는 절대 맞으시면 안 됩니다. 네, 이렇게 권해드리고 싶어요. 잠깐 뭐 좋아질 수는 있겠지만은 자주 맞으면 안 돼요. 알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혹시 더 궁금한 내용 있으실까요? 어, 아니요. 괜찮아요. 네, 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치료 잘 받으세요. 네. 어, 네. 우선은 이제 다리가 골절이 되셔서 굉장히 불편하실 텐데 3개월이 지난 뒤에도 지금 통증이 이어지고 있고 이런 경우에는 가까운 병원에 가셔서 뭐 단백질 효소 분해나 아니면 찜질 등을 권유를 하셨으니까 치료를 받아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어, 이 부분이 좀 기억에 남네요. 진통제를 사실 네. 우리가 처방을 많이 받는데 네. 진통제는 근본 치료가 아니고 또 전기 자극 치료를 할 때는 찌꺼기를 더 많이 만들어서 방해를 음, 한다. 맞습니 네, 이런 네. 부분 좀 유념을 하시면 도움이 될것 같고요. 저도 이제 원장님의 말씀이 듣다 보니까 배터리가 방전이 됐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게늘 피곤하고 소화도 응. 잘안 되고 그래요.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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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은 뭐저 같은 경우도 이 세포를 충전을 하면은 피로감도 사라지고. 또뭐 기운도 좋아지고 이러는 건가요? 네, 그러면요. 그 이제 일단은 만성 피로는 이제 이 배터리 방전이 한30% 정도 됐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이제 충전을 시켜 주면 굉장히 활기 차져요. 음. 그거는 특히 이제 어디를 해 보면 아니하면은 이제 눈 주위를 이 네. 피곤할 땐 눈이 항상 침침해요. 아, 그리고 맞아요. 아 뻑뻑하고 뻥뻑해요. 침침한데 눈물샘이 여기 있거든요. 아. 근데 요 주위를 충전을 이렇게 시켜 주면은 눈이 그 자체로 5분 내로 환해져요. 음. 환해지고 근데 그거를 이제 일 일에 주일한번 정도 이렇게 충전을 시켜주면 젊은 분들은 그 이제 방전 속도가 느려요. 네. 그래서 꽤 그래도 상당히 효과가 있고 그리고 진통제를 이제 너무 그 의존을 하는 분들이 많은데 예전에 우리 어렸을 때잘하면서도 진통제 선전을 엄청 들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의사들은 지금 현대 의학에서 배운 것이 환자가 오면 무언가 약 처방을 해주지 않으면은 내가 제대로 진료를 안 했다고 이렇게 세뇌가 돼 있어요. 어. 어 교육자체가. 근데 저는 일체 약 처방을 안 해요. 약이 아. 무조건 약은 무조건 독이다. 장기간 약은 2주일 이상 먹으면 안 된다. 단 예외는 있어요. 당뇨병이나 고혈압나 이렇게 이제 만성질환. 유지 만성 질환 대사성 질환은 조정을 해야 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모든 약은 2주일 이내에 끊어라. 그리고 저기 여러분들 그냥 인터넷 들어가서 자기가 먹고 있는 약을 딱 쳐, 쳐보세요. 그러면 거기에 보면은 쫙 설명이 있는데 그 밑에 부작용이 잔뜩 있어요. 어. 부작용 없는 약은 이 세상에 없다. 화학물질이니까. 네. 그래서 부작용이 없는 약은 없기 때문에 약을 너무 좋아할 필요가 없고 약은 꼭 필요할 때2주일 이상 먹으면 안 된다. 아. 제가 그게 철칙이에요. 네. 그래서 그 대신에 자연식품이나 혹은 뭐 이렇게 건강한 몸에 건강을 주는 음식으로 이제 대체하는 게 맞고 제가 이제 가장 권하는 건 레몬이에요. 레몬은 그알카리성 체질로 만드는 최고의 음식이다. 이렇게 이제 돼 있고 그걸 즙을 내서 물 1L에다 타서 그냥 물 대신 드시면 3개월 지나면은 본인이 알카리성 체질로 바뀌어요. 조금씩 조금씩. 그래서 레몬수를 드시는 게 제일 좋고 그것이 모든 암 환자의 99%는 다 산성 체질이에요. 아, 그렇기 때문에 그럼 알칼리성으로 바뀌면 우리 몸에 어떤 변화가 나타나는가요? 알칼리성으로 거예요? 바뀐다는 게 뭐냐면 지금 이 그림에 있는 것처럼 음식으로 충전 시켜주는 거예요. 음. 음식으로 충전을 시켜주는 거라. 면역력이 높아지니까 굉장히 좋죠. 네. 그래서 우리 몸은 어느 정도 일정 이상이 되면 아무리 많이 들어와도 흡수 안 하고 다 버리게 돼 있어요. 음. 굉장히 좋게 하나님이 우리 몸을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레몬은 한알 정도 충분하고요, 하루에. 그러나, 아니, 나는 세 알, 네 알도 신거 좋아하니까 드셔도 돼요. 네. 그래서. 그럼 다음 어, 그림과 그래프도 음, 좀볼까요 이게 설명을 이제 고전압으로 하면은 이게 빨간 게 어, 음극이고, 뭐 파란 게, 파란 게 음극이고, 빨간 게양 이라고 한다 보면은 이 교류니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데 이게 3 0 0 0 v 거든요 굉장히 높은 볼트로 하니까 고전압 충전이 되는 음. 거예요 우리 핸드폰 할때 이제 핸드폰 충전기가 있잖아요 네. 핸드폰 충전기는 에이 이 옛날에 이게 이 있었던 충전기는 어 이거 완전히 충전되는데 1 시간 반 걸리면 이렇게 딱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어내 친구는 보니까 고속 충전기래요 어, 그래서 고속 충전기 딱 꽂으니까 어 이거 완전 충전하는데 뭐2 0 분이면 된다 네. 오 얼마나 빠른 거예요 네. 그 원리가 뭐냐면 고속 충전기라는 거는 전압이 틀려요. 아. 그래서 우리가 집어넣는 250볼트에서 나오는 전압이 틀리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속 충전기는 옛날에 천천히 가는 완행열차보다 급행열차로 열차로 치면 급행열차는 이 전압이 굉장히 높게 나와서 빨리 충전이 되는 거야그 원리를 이용했까 우리 인체에도 여기 보시면은 인체에도 여기다가 220볼트로 충전하려면 은 하루 종일 꽂고 있어야 돼요. 음. 근데 3000볼트는 굉장히 급속 충전이 되는 거죠. 아. 다음에는 그래프가 나와 있는 거요 네. 것 그래서 근데 한번 충전했다고 해갖고 배터리가 네. 평생 쓸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없죠, 없죠. 요새 전기차 대세잖아요. 전기차 한번 충전하면 뭐잘 때마다 뭐, 충전해야 되죠. 평생 가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 배터리 떨어지면은 자, 자동차 안 움직이는 거 똑같이 우리 몸도 마찬가지예요 어. 그런데 굉장히 감사해야 될게 뭐냐 하면은 우리, 우리 몸 충전 방전 충전 방전 은 빨간 선이 이제 통증을 느끼는 선인데 그 위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조금씩 충전된 게 방전이 되는데 음. 완전히 충전이 돼서 이제 충분히 충전이 돼서 반복을 해서 시간이 어느 정도 오래 지나가면 세포 자체에서 자가 발전을 하기 시작해요. 음. 그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인간이 만들어 놓은 배터리 충전기하고 틀리다는 거예요. 어. 그래서 우리 몸의 배터리는 이게 계속해서 배터리를 하게 되면 자기가 스스로 이 전기를 만들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그 세포가 굉장히 정교하게 오묘하게 만들어진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실험실에서 아무리 현대 과학이 발달됐다고 아무리 그래도 세포 하나를 실험실에서 못 만들어요. 이건 창조의 세계이기 때문에 사람이 감히 건드리는 부분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세포를 계속해서 충전을 시켜주면서 자가 발전이 통증을 돼요. 관리를 하고 면역력도 관리를 하고. 네, 그럼 자가 발전이 되니까 아... 통증이 완전히 없어지고 건강해지는 거죠. 만들 수는 거죠. 없지만 세포를 또 가꾸고 발전을 시켜줄 수가 있는 거죠. 네, 그거는 이제 의사들이 하는 일이고요. 네. 예, 예, 예.